멸종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은 일제였다. 조선휘보, 총덕부 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해로운 짐승을 퇴치한다는 구실로 1915년부터 1942년까지 총덕부에서 남획한 호랑이가 무려 97마리, 그 결과 해방 후 우리 땅에서는 호랑이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많이 산하에 살고 있었잖아요. 일정 강점기 시절 1917년부터 42년까지 100여 마리의 호랑이를 잡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구제한다고 맹수를 구제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계기가 있는 것은 왜 그랬는지 그 뜻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그 용맹성을 가진 그 독립군들 있잖아요. 그런 정신이 나오는 게 여기 호랑이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 동물. 그러니까 이 호랑이는 그 우리가 옛날에는 그 대표 동물로 해왔습니다. 저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면 이 트램문을 열면 트램문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프레젠트하고 독수리 마크가 있죠. 미 국무성과도 독수리 마크가 있고 또 그리고 러시아 쪽에 가면 러시아는 곰, 중국에 가면 펜다곰. 우리는 대표 동물이 호랑이인데 지금은 호랑이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린 게 이게 모든 게 우리나라의 그 문제점이죠.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을 일제 강점기에서 왜 그걸 죽였느냐 하면은 독립군과 같은 용맹성을 가진 이 호랑이 정신에서 나온다. 호랑이는 은근과 끈기, 이 용맹성 이런 거를 우리 선조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정신을 이어받아서 독립군 같은 강인한 인물,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에서는 이 용맹성을 가진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게 이 호랑이 정신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1910년부터 40년째 100여 마리를 잡고 그 다음서부터 호랑이 없다라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왜 호랑이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러시아에 지금 2,300마리가 있습니다. 그 블라도보스토크하고 이 금강산하고 이 백두대간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블라도보스토크에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오는데 일주일이면 옵니다. 일주일이면 오는데 계속 왕래를 했었죠. 지금까지 호랑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 거 보면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문제냐면 그때 서울 침투 사건 그 김신조 간첩 그 침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68년도에.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DMZ에 있는 그 철책을 동에서 서해까지 이중 철책을 완벽하게 쳤습니다. 그 전에는 산간 그 깊은 계곡엔 철책에 허술해가지고 걔네들이 넘어다녔어요. 근데 그 70년도 그때 완벽하게 그게 차단이 되고 나서부터 이쪽에 고립돼서 지금 근친 번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10여 마리 호랑이가 북쪽에 있는 호랑이, 러시아에 있는 호랑이에 이게 피를 섞어야 되는데 그걸 섞기 위해서 DMZ 인근 민통선 지역에서 이 발자국이 나고 목격하는 거 보면은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모든 게 차단이 돼 있는 게 이제 문제죠. 네, 일제 강점기 일본의 만행으로 우리 한국 야생 호랑이가 멸종 위기 동물이 돼 버렸는데요. 해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신다고요? 예, 제가 이제 그 호랑이를 강원도에서 그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 발자국을 봤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 발자국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목격자가 많아가지고 그 100여 마리 호랑이를 잡은 거 그 뜻을 이제 제가 알았어요. 그 국회 도서관 가서 책을 봤더니 1917년부터 42년까지 100여 마리 호랑이를 사살한 그 목적, 그 우리나라의 그 독립군
그런 강인한 인물이 못 나와야 된다 이런 거를 알고 호랑이는 100여 마리 잡고 나서 호랑이 없다라고 이제 교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대사관에 가서 3월 1일 날이면 한 10여 년째 지금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시인은 없습니다. 이 방탄차를 타고 가서 그 스피커에다 호랑이 소리가 엉엉 울립니다. 우리나라의 그 인왕산 호랑이가 처음으로 그 나타난 거 뭐냐 그 서울 시내를 이 울음을 울리니까 일본 대사관에서 이게 무슨 호랑이 소리가 나냐 그런데 저는 뭐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호랑이 울음소리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호랑이 영정을 들고 니네가 이 100여 마리 호랑이 죽인 게 멸종 위기의 근본이니까 니네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우리가 이 동북아 호랑이를 복원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매년 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민족의 강인한 기상을 상징하는 호랑인데요. 일제의 포획 이후 멸종됐다고 알려진 것과 다르게 고려범의 서식 흔적이 국내에서 발견됐다면서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경주 대덕산에서 그때 일제 때 찍은 그 호랑이 기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산에서 발자국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멸종됐다고 하는 그거는 저는 인정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국제학회, 미국, 러시아, 그 국제학회에 있는 유엔 포럼에 가서 제가 우리나라 호랑이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무슨 10여 마리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국제적인 러시아, 미국, 그 최고 권위자들하고 유엔에서 발표도 하고 또 중국 북부 지역 호랑이 그쪽에 발표하는 데도 가서 우리나라 이 발자국에 대한 것도 발표라고 그러죠. 저 개인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저는 그 우리나라 학계에서 호랑이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예, 저는 이 국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호랑이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예, 러시아의 최고 40년 동안 호랑이를 연구하는 그 박사하고 미국의 그 지오그래픽에 나오는 그 박사를 초빙해서 강원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 호랑이가 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는 이제 국제학계에서 발표하고 유엔에서도 발표하고 중국 동북 호랑이 그 세미나에서도 제가 발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걸 조사도 안 하고 없다라고 그러는지 제가 이제 그거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우리 대표 동물인데 그게 없다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하루빨리 촬영을 해가지고 우리 강인한 동물이 우리 대표 동물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인식하도록 제가 노력하는 중입니다. 예, 그 학계 어느 분이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호랑이는 3년, 4년 만에 이제 새끼를 낳는데 두 마리에서 네 마리를 낳는데 왜 그럼 그때서부터 낳은 게 무척 많아야 되지 않느냐. 그 이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이 호랑이는 먹이, 그 산을 돌면서 내 먹잇감이 있는가 없는가 어미가 조사를 해요. 그래서 나가서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자꾸만 다니면서 몇 개 개체수가 없으면은 자기 새끼한테 먹이를 안 주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먹이가 자기 먹을 것 같이 있으면은 그 자기 새끼를 죽이는 그 원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자기가 마지막 임신한 걸 알아요. 그때는 새끼한테 먹이를 주고 자기가 그 새끼들이 어미를 못 먹게 하고 자기네들이 새끼를 번식하는 게. 그러니까 호랑이도, 자기가 먹을 수 없는 개체수, 이 밑동물이 없으면은 새끼를 죽여버리죠. 네. 그렇군요. 정말 신비한 동물인데요. 그 흔적만 있을 뿐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등산객들이 왜 이 산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산에 다니는데 어떻게 호랑이도 한 번도 못 봤는데 당신은 뭐가 호랑이 있느냐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밑에서 우리가 걸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낙엽 밟는 소리하고 숨소리에 저기 한 2, 3km 위에 그 정상 팔분능선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소리를 4km를 들어요. 자기 그 청각이. 그러면 저 밑에서 헉헉대고 낙엽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올라오면 왜 올라오는가 먼저 보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그럼 우리는 올라가는데 이 호랑이는 우리를 감시해요. 왜 어디로 가고 이 사람이 왜 산에 왔는가.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볼 수 없는 게 이 동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스리스크 러시아에 그 30마리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우스리스크에 30마리 있는 지역에
제가 헬기 타고 열흘을 다녔습니다, 거기를. 그 열흘 동안 계속 다니는데 한 마리도 안 보여서 러시아 박사한테 니네가 무슨 호랑이가 있느냐, 한 번도 안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비행기 타지 말고 우리 이제 그 산으로 그냥 직접 들어가서 보자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나오고 지금 우리 지금 가는데 뒤에 지금 쫓아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태학을 모르면은 왜 내가 직접 보지 못하니까 이게 없다라고 그러는데 발자국이 있거든요. 러시아에 30마리 있는 지역에서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각이 발달돼 있어서 사람이 저기서 금방 그 산을 뛰어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주치는 건 어디서 마주치냐면요. 이 산이 있으면은 이 올라가는 데서 이 밑에 소리를 들어서 여기서는 못 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을 넘어갈 때 얘도 이렇게 같이 만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죠. 아, 네. 호랑이 같은 용맹성을 가진 이 동물을 좋아하니까 겁대가리가 없이 이 용맹성이 여기서 나온다, 정신이. 그래서 이 야마모토가 한반도를 1917년에서 42년까지 다니면서 100여 마리의 호랑이를 죽였습니다. 그 다 죽일 수가 없어요. 블라도보스톡, 하바로스크, 훈춘, 이게 이제 그 전에 우리의 발해 땅이고 그 다음에 그 만주 땅입니다. 거기에서 이 백두대간을 따라서 지리산까지 이 광활한 이 산이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블라도보스톡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일주일이면 옵니다. 그러면 이 호랑이를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없다라고 주입을 시킨 거죠. 없다. 이 호랑이는 이 나라에 없다. 왜? 볼 수가 없어요, 이 호랑이는. 호랑이를 산으로 올라가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보이냐, 없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이 위에서 이 4km를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서 여기서 숨이 차서 콕콕 대고 막 한 시간, 두 시간 올라가면 여기 있는 호랑이가 왜 올라오나 먼저 4km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왜 올라오나 먼저 보고 자기 있는 데로 오면 이쪽 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 호랑이가 왜 없어졌는가 이게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그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자국도 내가 그걸 발견해서 유엔의 학술학회에 가서 우리 한반도의 호랑이가 이렇게 살아있다 이것도 제가 발표했고 그 국제 모든 학회에 가서 제가 이 호랑이가 한반도에 있다. 혼자서 자비를 들여서 이 우리나라 대표 동물을 되찾아서 다시 세계에다 알리는 일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호랑이가 이제 없다라 그러면 어떤 역할을 되냐? 미국 대통령이 이제 서울공항에 와서 트레문을 이렇게 열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프레지던트 혹은 그 가운데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 미 국무성에 가도 그 독수리가 있고 또 러시아에 가면은 주정부고 이런 데 다 가면은 곰이 있고 또 이 중국에는 그 대표 동물이 팬다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 호랑이를 옛날서부터 그 산신 상군을 해서 잘 지내왔는데 일본에서 잘 지내왔는데 일본님이 이 독립군이 이 용맹성이 여기서 기운이 나온다 호랑이 같은 그 기상이 나온다 그래서 호랑이를 1917년부터 42년까지 잡아놓고 98마리를 잡고 나서 이걸 다 못 잡니까 없다라고 주입을 시킨 거예요. 볼 수도 없고 그 산을 올라가서 호랑이를 만나려고 그러면은 호랑이는 벌써 4km의 청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 밑에 왜 올라오는가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왔는가 그래가지고 중턱쯤 오면 그 능선을 따라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나 뭘로 왔나 이거 뒤에서 감시하지 자기 모습이 우리가 이걸 찾을 수가 없게끔 그렇게 영악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는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주입시켜 이 인재도 안 나오고 독립군 이런 사람들이 안 나타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호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입을 시킨 겁니다. 임금도 일본 여자 이방자라는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임금 대를 끊어버렸고 또 우리의 이름을 창씨 개명해가지고 일본 사람 이름으로 다 지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가 이 호랑이를 왜 찾는가 하면은 지금 이 호랑이가 지금 이 백두대간으로 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호랑이가 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작년 1999년 그 4월 달에 고성 그쪽에 그 강원대 불이 났을 때 그 한기령 넘어가는 데서 호랑이 두 마리를 보고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분이야 있고 뭐 산에 약초해 드는 분이 호랑이 만나서 놀라서 나오고 여러 가지 그 호랑이 이런 걸 만나서 보고 그런 증거, 제 발자국도 호랑이가 나오고 표범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제가 이걸 촬영을 하면은 우리 남북한 또 이 우리 이쪽에 대한민국에 있는 영호남, 충청도 뭐 이렇게 자꾸 이 분산이 되는 게 구심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를 찾아놓으면은 남한의 이쪽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국민들도 화합이 되고 남북한이 화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남북한이고 모든 사람한테 이 방송을 할 때 우리 이 호랑이 같은 이 용맹성을 가지고 세계로 우리 힘을 합쳐서 이러한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에는 지금 봉황새는 봉황을 갖다 놓는 건 아주 그 이 선진 강대국들은 다 이제 그 독수리 곰, 자기네 나라에 살아있는 이 곰, 판다곰 이런 걸 쓰는데 우리는 허상, 봉황새라는 새는 없습니다. 이게 다 일정시대의 정신이 여기에 박혀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구심점이 없이 그냥 다 남북한이 다 깎자 이 얘기가 있고 또 이 대한민국에서도 영호남이니 뭐 이렇게 해도 다 흐트러지고 그리고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큰 인물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사는 그 무리들 모양 자기 주장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 분열을 시키고 그래서 이 호랑이를 제가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 남북한이고 이 모든 이 국민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심적인 그 대표동물이 나와야 큰 인재도 나오고 이 나라의 그 강인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될 수 있는 게 이 구심적 역할하는 호랑이입니다. 옛날에 이 호랑이 있을 때는 그 위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그런 위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정신이 다 다른 데로 가고 자기 탐욕 세계에서 살고 있고 그냥 정치를 하면 국민이 배가 고프지 않고 편하게 살게끔 하는 게 정치인데 이거를 그냥 자기네들 그 이 무리로 편을 갈라가지고 남북한이 헤어지고 또 이 대한민국에서 영호남, 뭐 충청도 이렇게 갈라지고 매파로 갈라지니 이 국민을 이 화합시키는 거는 이 구심적인 동물이 있어야 이 호랑이 같은 강인한 이 힘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세계로 나가자 이러한 힘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20여 년간 지금 이걸 찾으려고 그러는데 왜 지금 20여 년간 되면서 왜 못 찾느냐 제가 카메라를 그쪽에다 갖다 놓으면은 나물 뜯는 사람 버섯 달러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 카메라를 그걸 다 가지고 왜 가는지 그래서 이게 잠깐 끊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가져가면 그 제가 그 영상을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찍히니까 가져가도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거기다 놔두고 가라.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놓은 지가 한 1년 반 이상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 지금 여러 가지 그 목격하는 데다 한 두세 개만 더 설치하면은 이 바로 이 우리 대표 동물 호랑이가 찍힐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개인 돈으로 막 하려니까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이걸 움직이려니까 굉장히 아쉬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좋은 일로 또 이렇게 되면 카메라를 한 몇 대 더 사가지고 빨리 이 호랑이를 촬영해서 호랑이를 우리가 이걸 보호하고 남북한이 보호하고 러시아에 있는 호랑이야 중국에 있는 호랑이야 북한 호랑이야 남한에 있는 호랑이 이게 같이 이 지구상에서 계속 우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Oh, yeah.